지난 11월 7일에 있었던 대입 수능 시험. 자식을 수험장으로 들여보내는 부모들의 마음은 자식 걱정뿐이다. 12년간의 노력을 쏟아부으러 시험장으로 향하는 수험생들. 자녀들을 들여보내고도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입시까지 자식 교육을 시키며 가장 부모들을 마음쓰게 했던 과목은 무엇일까? 이번에 영역 중에 어느 과목을 가장 좀 많이 신경 썼어요? 영어 좀 영어? 많이 했어요. 영어가 제일 신경 쓰이더라고요. 어제 밤에 영어 준비하고 있었어요. 영어가 좀 좌우를 많이 한다는 말도 있고 또 잘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난 10월 하순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입학설명회가 있었다. 학교 측은 특화교육을 참석한 학부모들에게 소개했다. 우리 학교는 1968년부터 국내 최초로 원어민 영어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특기적성 교육을 도입해서 어린이들에게 악기, 빙상, 수영, 태권도, 추천 등 과학실험 등. 또 다른 사립초등학교 설명회장. 여기서도 학교 측은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다. 중국어 수업은 저희 학교가 초등학교 최초 중국어 수업을 시작했어요. 영어도 시작하면서 저희가 중국어도 함께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즉, 이모전보다 먼저 시작한 게 중국어입니다. 이렇게 각 학교들은 자기들만의 특화 수업을 자랑하는데 빠지지 않는 공통된 내용은 영어 특화 교육이었다. 영어 몰입 교육으로 가장 유명한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 내년도 입학 설명회가 열렸다. 이곳에 모인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은 영어 교육. 설명회가 시작되자 학교 역시 영어 얘기부터 꺼냈다. 이머전 교육이란 수학이나 과학 등 영어 이외의 과목을 영어로 가르치는 것이다. 이 학교의 영어 몰입 수업 현장. 영어와 국어로 전 과목을 가르치는 이 학교에서는 교실에 반을 나눠 한쪽에선 한국인 선생님이 한국어로, 한쪽에선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한다. 지난 10월 7일 교육부는 영어 몰입 교육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모든 그 학교의 그 교육 과정은 국가에서 정한 교육 과정에 따라서 그 교육 과정을 편성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그 초등학교 1, 2학년 교육 과정에는 영어 교과목을 그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1, 2학년에서는 정규 수업 시간에 영어를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검인정 교과서 외에 외국 교과서로 수업을 못 하고 정규 교과 시간에 해왔던 영어 몰입 교육을 금지시켰다. 서울 시내 사립초등학교 40개의 영어 실수를 비교한 결과 사립초등학교와 국립초등학교의 약 4배에 달했다. 또한 40개의 사립초등학교 중 전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는 곳이 2곳, 4과목 이상도 무려 8곳이나 됐다. 영어 교육을 기대하고 사립초등학교의 자녀를 보낸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이번 조치에 반발했다. 제대로 따라가는 것만 해도 기본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내는 것도 되게 크고요. 가야지 만약 이렇게 하면 저는 스케줄을 봤어요. 잘못되면 한 5일 정도 기간을 준다고 요약해야지. 그러면 들어있는 학생들과 원어민들은 어쩌라는 거예요. 사립초등학교 학부모 13,800여 명은 교육당국에 영어 몰입 교육을 허용해달라는 단원서를 냈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정부의 조치를 철회하라는 글들이 올라왔다. 한편 정부의 규제 방침에 나름의 대안을 내세운 사립초등학교. 결국 이 학교는 정부의 규제를 방과 후 수업을 활용해 영어 몰입 교육을 계속하겠다는 것.
설명회가 끝나자 교장에게 학부모들은 교과서에 대해 질문했다. 네, 방과후 상관없고요. 외부 교과서로 갖다 날짜 그대로 쓰느냐 그거에 우리 나름대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리딩 프로그램이 뉴질랜드에서 왔어요. 그거보다 훨씬 스트롱한 리딩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저는 그걸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부터는 케임브리지에서 가져요. 다른 사립초등학교도 가봤다. 정규 교과가 아닌 그러한 수업 후에 영어 시수를 늘려서 그 뒤에 수업을 하는 걸로 다시 새롭게 교육과정을 짜고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방과 후 수업을 계획하는 학교도 있었다. 저희의 교육부의 지침대로 방과 후 교육도 모두 늘렸습니다. 제가 표현을 방과 후라고 하긴 합니다만 이거는 사실 모든 신입생들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이런 식의 방과후 수업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들었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학생, 학부모의 수요에 기반해서 자율적으로 한다면 뭐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강제성을 띠거나 일괄적으로 모든 학생을 참여시키도록 학교에서 조치를 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사립초등학교 영어 몰입 교육 금지 방침이 발표된 이후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오늘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교육당국의 방침을 철회해달라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영어 몰입 교육 논란, 그 파장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요. 이는 단지 사립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 매달리고 있는 영어 교육, 과연 그 실상은 어떨까요? I don't know. I can't give her a necklace. 6학년 윤섭이의 영어 과외 시간. 공립초등학교에 다니는 윤섭이는 집에 오자마자 영어 공부에 매달리고 있다. I don't know. I really have to think about it. 외우는 게 아니라 대화 이해했어? 대화 이해했어? 네. 가리고 선생님 우리말로 해줄게. 딱딱한 학원 수업이 힘들어 최근에는 일주일에 3시간씩 과외를 받고 있다. 할수록 단어만 외우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좀 흥미가 떨어지고 영어를 못하면 그 다른 사람들보다 그 올라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도 못 가고 어느 날은 잠도 못 잤어요. 생각하느라. To give your wife for her. 윤섭이의 꿈은 유전 공학자. 영어 책보단 과학 책을 보고 싶은 윤섭이에겐 영어가 어떤 의미일까? 영어는 북극성 같은 거. 영어 북극성을 보고 길을 찾잖아요. 영어를 보고 길을 찾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능력이 있어서 집에서 막 하면은 그거는 좀 쉬울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좀 미안한 마음. 제가 아닌데도 미안한 마음이 들죠. 또 맨날 영어 때문에 걱정이 되고요. 맨 과감하게 그냥 영어를 안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시키면 대학을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못 갈 것 같은데요. 부천의 김지향 씨네. 요즘 집안이 휑하다. 첫째인 아들 승민이가 얼마 전 필리핀으로 영어 연수를 떠났기 때문이다. 영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아들이 조금이라도 영어와 친해져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목돈을 들여보낸 것이다. 저희 아들한테 카톡이 왔어요. 필리핀에서 왔는데 엄마 나 오늘 진짜 재밌는 거 배웠다고 그 지금 에어컨을 좀 많이 쐬서 비염이 다시 올라와서 콧물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원어민 선생님한테 이제 바로를 써서 제 휴지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바로 썼더니 선생님이 더티래 하고 왜? 그랬더니 그러면 코폰 휴지 다시 주는 거라고 그거는 더티래 경험하고 몸으로 체화될 수 있는 영어 책장에는 그동안 아들을 위해 사모은 영어책이 가득하다. 일찍부터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5살 때부터 엄마표 영어를 시작해 학습지, 학원, 영어 캠프 등 안 해본 것이 없다. Silly Sally went to town walking backward upside down. 일본어 영어로 아들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 영어 번역판을 구해주기도 했다. 네, 미국 애들도 이거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거 이제 중고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한 거예요. 유이왕 영어판.
집에서 엄마가 직접 영어를 가르쳐 보려고 어렵게 영어 지도사 자격증까지 땄다. 각종 교재와 도구도 직접 만들어 아이의 영어 선생님 노릇을 했다. 내가 배워야겠다. 그래서 좀 그러면은 이제 아들 우리 애들 가르치는 데 낫지 않을까? 동화책이라도 읽어주는 데 낫지 않을까 해서 네, 민간 자격증 따는 거였어요. 그 기간은 얼마나 투자? 1년이요. 야, 우리 아들 영어 좀 가르쳐 보자 싶어서 어머니 네. 1년을 투자하셨어요? 네. Stop! Stop! Gingerbread man! Gingerbread man이 Run, run, run! As fast as you can! You can catch me! I'm the gingerbread man! 제가 애들의 모자란 부분을 메꿔준다는 마음으로 못하는 부분을 이제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했어요. 재미있게 하겠지. 여유가 있어 사립초등학교를 보냈으면 수월했겠지만 그러지 못한 엄마는 영어가 아이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변하려면 대학 4년제 나온 사람하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같은 월급을 받아야 제일 기본 전제 조건은 같은 월급을 받아야 이 상황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뭐 내 자식이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 나온 애들하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월급의 차별을 가지고 힘들게 산다면 어떤 부모가 어떤 방법을 써서든 대학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게 만들지 누가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힘든 일 하는 거를 계속 좋아하겠어요. 초등학교 영어 사교육 열풍의 중심에는 사립초등학교가 있다. 학교에서의 영어 몰입 교육이 금지되면 사교육을 통해 영어를 해결하려는 사립초등학교 학부모가 많았다. 영어하지 말라면 너무 웃긴 거 같아. 계속 사교육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밖으로 나가야지 말고 이걸 엄마들이 학교 내에서 교육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사교육이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학원은 다닐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된다고 생각해요. 학원 가는 영어 몰입 금지가 사교육 시장을 더욱 팽창시킬 거라며 기대하는 눈치다. 이미 사립초등학교처럼 미국 교과서 등으로 몰입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학원에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학원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사립학교가 그걸 하면 그 공립학교 학생들은 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신화를 만드는 거죠. 거기서 하루 종일 영어를 하는데 우리 애는 영어를 안 하면 어떡하나. 그 사립학교의 기준이 엄마들한테는 불안 요소로 작용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명 영어 학원들은 몰입 교육을 하고 있고 영어 이외의 과목도 미국 교과서로 수업을 한다. 초등학생들은 하교 후 학원에가 외국 교과서로 영어 몰입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제작진은 유명 영어 학원에가 상담을 받아봤다. 사립초등학교 학생들도 방과 후에 영어 몰입 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이곳 역시 교재는 미국 교과서였다. 이걸 배워요? 네. 한국 애들이 이걸 소화한다고요? 네. 지금 저희 고학년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거니까 한국 학년이랑 3학년, 4학년 학교였긴 한데요. 그 학년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거니까. 영어 수업 수준이 굉장히 높기로 소문난 한 학원. 이 학원 벽면에는 아이들이 직접 만든 영자 신문이 전시돼 있었다. 이곳 역시 미국 교과서가 교재다. 이 학원에서는 영어 과목뿐 아니라 사회, 과학과 같은 다른 과목들도 미국 교과서로 초등학생들의 수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미국 교과서로 영어 수업을 하는 학원들이 늘면서
대형 서점에 가면 다양한 미국 교과서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영어뿐 아니라 사과목들도 있다. 미국 교과서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제작진은 현재 사립초등학교에서 3학년과 6학년 영어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미국 교과서의 수준을 전문가에게 물었다. 고등학생 수준이지 이거 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도 이거 그냥 갖다 놓으면 읽을 만한 애들이 거의 없을 텐데 상위 한 뭐 5%나 이런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상당히 그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가지고 아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아이는 소화하는 게 일단 어려울 거예요. 수업받는 학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목은 사회과 교과서라고 한다. 이게 사회 그 소셜 스터디 과목이 그 제일 어렵고 왜냐하면 제일 어려운 이유가 이제 제일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다양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니까 제일 어렵죠. 그러니까 당연히 방과 후에 각종 다양한 사교육을 통해서 얘가 이거를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사교육 비용 더 들은 거죠. 한 대학의 언어 교육원. 현재 사교육 시장의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영어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를 위해 유명 영어 학원에 3학년과 5학년 단어 시험지를 입수했다. 언어 교육원의 원어민들이 단어들을 보고 본인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나이와 한국 학생들이 배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이를 추측해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 펜으로 답을 적도록 했다. 과연 얼마나 나이 차이가 있을까? 초등학교 3학년 시험지에는 곤경과 굴욕감 같은 단어들이 20개가 제시됐다. 한편 초등학교 5학년 시험지에는 잔해와 비료 등의 단어 20개가 주어졌다. 원어민들은 이 단어들의 수준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결과는 놀라웠다. 한국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1년 먼저, 5학년은 4년 먼저 영어권 국가 학생들보다도 어려운 단어를 학원에서 배우고 있었다. 원어민들에게 답을 얘기해 주었다. 한국에서 12살. 이들의 웃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You can use it if you try to be precise with your language, but the message will not be transmitted. People will just look at you strangely. Yeah. Yeah, people would not understand what you're saying. These words, a lot of them aren't very useful in English, and they're not something that we would typically say to each other. And they're definitely not situations that kids would often use them. So it wouldn't be very fun to study them as a kid. 이런 단어들을 공부하는 한국 사교육에 대해 원어민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그 제가 답을 말씀드렸을 때 The fact that they were studying in elementary was also shocking to me because just the fact that they study so hard I guess is a little bit stressful. So it seems a bit of a shame that they learn in this way. There's so much emphasis on learning as wide a vocabulary as possible. But not learning the basics very well, rather than this kind of very difficult language that often only comes up in books that you wouldn't use in spoken conversation. Surely it would be better to focus on the fundamental words that come up all the time and know exactly how to use them accurately. 인터뷰 말미에 한 학생이 무척 궁금한 것이 있다며 물었다. 이 단어가 한국어로 중요한 단어예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일지 모른다. 이미 취학 전에 영어 공부를 하고 온 아이들이 많다 보니 초등학교에서도 영어 교육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뒤처질까 부모들은 더욱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영어 교육을 받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말을 제대로 익히기도 전에 영어 알파벳부터 접하는 아이들, 영유아 영어 사교육의 현실을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5살, 3살 남매와 엄마의 놀이 시간. 웃음꽃이 활짝 폈다. 엄마와 남매가 즐겨 부르는 노래는 영어 동요.
생일이었구나. 언니 생일. 언니 생일이야? 응. 영어 노래를 하든 춤을 추든 그래도 조금씩 계속 노출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 중이에요. 애들 어때? 좀 재밌으나 합니까? 근데 아무래도 엄마가 같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니까 재밌어는 하죠. 좀 교육적인 효과는 어떨지 모르겠고 재밌어는 해요. WM+ 영어를 좋아하는 5살 유림이. 유림이도 조기 영어 교육 바람이 불면서 지난해부터 영어 놀이를 시작했다. 블랙 앤 화이트? 너 가져왔어? 진짜. 그런 유림이 엄마에게 요즘 고민거리가 더해졌다. 딱 그 생각이 드는 거. 근데 내년이면 6살 하니까는 학교 가려면 2년밖에 안 남았네? 좀 마음 편하게 애랑 놀아주는 기분이었다면 이제는 학교 가야 되니까 좀 더 남을 의식하고 쟤는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는 시기. 주변의 엄마들 대부분 유림이 또래의 자녀들을 영어 학원에 보내지만 엄마는 망설여지는데 아직 우리말을 완전히 배우기도 전이라 혼란이 올까 봐서다. And then 무조건 일찍부터 영어를 가르치는 게 좋은 것인지 엄마는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3하고 3 우리말 공부도 신경을 써야 하니 더 어렵다. 그렇다고 영어를 아예 안 하자니 불안하고 요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을 좀 고민 중이에요 지금. 요즘 아이들은 상당수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영어 학원을 다닌다고 한다. 너희들 영어 유치원 나왔어? 아, 그럼 몇 살 때부터 다닌 거야, 거든요? 너는? 영어 유치원 나왔어? 나? 반에 영어 유치원 나온 애들 많아? 얼마큼 정도 돼, 보통? 반? 한 시민단체에 의하면 2013년 현재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영어 사교육을 시작하는 경우가 약 67.2%라고 한다. 학부모들은 왜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영어 학원에 보내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영유아 영어 전문 학원에 찾아가 봤다. 갈수록 영어 교육을 시작하는 시기가 빨라진다고 한다. 다른 학원 역시 영어 공부는 빠를수록 좋다고 한다. 서울의 한 백화점 문화센터 앞. 아이를 안고 영어 수업을 받으러 온 엄마들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뭐 한 24개월 살리니까 뭐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 놀이 수업. 영어 유치원이라 불리는 영유아 전문 영어 학원. 놀면서 가르치는 영어 유치원들이 많지만 상당수의 학원들은 하루에 6시간 이상 영어 선행 학습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조기 교육이 과연 아이들에게 문제가 되는 점은 없을까? 뇌연구원 원장인 서유헌 교수는 이런 조기 영어 교육에 우려를 표했다. 3층 구조로 층층이 발달하는 인간의 뇌. 영유아 시기에 발달하는 뇌는 지식의 뇌인 3층이 아닌 2층, 감정 본능의 뇌다. 때문에 공부보다는 놀아야 할 때. 그다음에 2층에 감정과 본능의 뇌가 있는데 그 감정과 본능의 뇌가 즐거워야 맨 위에 공부하는 뇌로 회로가 활짝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공부시키는 게 가장 잘 된다. 뛰어놀아야 할 영유아 시기에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유치원 때 영어를 가르쳐주면은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뇌에 부담을 주고 그죠? 불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귀중한 뇌를 망가뜨린다. 이 생각을 하고 너무 일찍 하면 안 돼. 어린 나이에 과도한 영어 교육을 시키는 경우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 부모가 이제 영어를 조금 자꾸 강요를 하고 주입식으로 단어를 좀 외우게 하는 일이 벌써부터 벌어지는데요. 그럴 경우에 아이들이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눈을 깜빡이는 틱증상, 혹은 코를 찌끈거린다든지, 혹은 이제 감기가 아닌데도 또 훌쩍거리거나 기침, 헛기침을 하는 특증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요. 야뇨증이나 혹은 이제 빈뇨,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어 조기 교육은 아이들의 창의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우나미 교수 연구팀은 2007년 영어 조기 교육과 창의력의 관계를 토란스 검사를 통해서 알아봤다. 토란스 검사란 주어진 도형 등을 보고 연상되는 것을 그리게 하는 것. 영어를 전혀 접하지 않은 공동 육아 시설의 아이와 일반 유치원을 다니며 집에서 조금씩 배우는 아이, 전일제 영어 학원을 다니는 아이 세 그룹으로 나누어 검사를 진행했다. 지능 검사도 하고 창의성 검사도 했는데 지능에서는 세 그룹이 차이가 안 났고 창의성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났어요. 영어를 하지 않은 그룹이 물론 창의성이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를 집에 가서라도 조금씩 하는 그런 이제 유치원 아이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낮았고 그 다음에 전일제 그 영어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창의성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연구 결과 영어를 전혀 배우지 않는 아이와 영어 전문 학원에 다니는 아이는 창의력에 있어 약 20점가량 차이가 났다. 사고력을 발달시켜야 하는 시기에 과도한 영어 교육은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한다. 창의력도 사고력이거든요. 사고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언어가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4세, 5세 막 한국말을 잘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영어를 갖다 집어넣어주면 아이들이 사고력이 영어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력이 발달할 수 있는 시기에 다른 언어를 집어넣는다는 거는 사고력도 발달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창의력을 죽이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는 데 들이는 비용과 시간, 노력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영어 교육에 있어서 아주 비효율적인 나라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나라가 있는데요. 핀란드를 찾아가 영어 교육 시스템을 알아봤습니다. 유럽 북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인구 500만의 작은 나라 핀란드. 비영어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70% 이상이 영어를 사용할 줄 아는 나라다. 핀란드어는 한국어보다 더 영어와 동떨어진 언어로 알려져 있다. 핀란드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모국어인 핀란드어를 사용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스스럼 없이 영어를 사용한다. 사교육이 전혀 없는 핀란드. 학교 교육의 틀만으로 어떻게 세계 국가 영어 능력에서 최상위권에 이르게 된 것일까?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 위치한 스트롬베리 초등학교. 4학년 영어 수업이 한창이다. Do you like PE? Yes, I do. Do you like PE? No, I don't. Do you like English? Yes, I do. 수업이라기보다는 놀이와 같은 분위기. 아이들 하나하나가 흥미진진한 표정이다. 아이들의 익살맞은 얼굴을 보고 있으면 외국어 수업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다. What day is today? It's Thursday. 시험도 없고 점수도 없는 교실에서 아이들은 재밌는 대화의 수단으로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히고 있다.
Younger pupils, like fourth graders, they talk a lot. They talk and play different kind of games, and I try that they talk as much as possible. So they have got courage to do it, and it's fun. Learning English is fun. 핀란드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우기 시작한다. 1, 2학년 아이들은 철저한 모국어 교육을 먼저 받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학습 방법들을 차례차례 배운다. We are trying that first and second graders they learn how to learn. They learn Finnish well, they learn maths, and after that they have more space for learning English. So they don't have too much things at the same time. Third graders, they are a little bit older, they know Finnish well, so it's easier to learn English if you know your own language well.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일찌감치 집에 돌아온 아이들. 집에서 여유 시간을 가지며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 시험과 점수, 등수 매기기가 아예 없으니 영어뿐 아니라 그 어떤 공부에 대한 압박도 받지 않는다. I don't know spooky. 일찍 퇴근한 엄마가 잠시 아이의 영어 공부를 돕는다. 공부는 아이가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하고 엄마 아빠는 그저 잠시 돕는 역할만 할 뿐이다. 학교 뒤 집에서 가족들과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핀란드 아이들에게는 당연한 일과 학력과 직업에 따른 차별이 없는 핀란드 사회에서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찾게 되는 것이 핀란드 엄마 아빠의 유일한 바람이다. 고바스 kilpailu täällä ehkä ainakaan meidän mielestä koulussa, että siellä olisi pakko olla niin kuin paras. Että se on paras, että näkee, että Juho yrittää niin kuin kaikkensa, se lukee ahkerasti, mutta jos ei se ole paras, niin ei se ole niin kuin, se ei ole halua parasta, mutta se, että semmoinen meidän näkemyksen mukaan semmoinen liikakilpailuhenkisyys, se on aika raskas ja siitä voi myös tulla ongelmia, koska vain yksi voi olla paras. Mitäs muut? 헬싱키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청소년 센터. 이곳에서는 체육, 미술, 춤, 노래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 성적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는 아이들은 꿈을 키우며 스스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자유롭게 구상하고 있다. And in this city, we have 54 a youth house and all these houses are located in different parts of Helsinki so that every youth in Helsinki have this opportunity after school they have a place to go where they can hang with their friends play and plan whatever they want to do.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게임으로 가득한 핀란드의 교육 방식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모둠을 만들고 짝을 이루어 서로 도와가며 스스로 재미를 찾아가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게임으로 영어를 접하는 아이들은 영어에 대한 거부감도 두려움도 없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영어 시간에 읽기 말하기와 더불어 쓰기와 본격적인 단어 공부를 시작하게 된다. 자칫 어려워질 수 있지만 학교에서는 역시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다양한 교재와 도구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한다.
안양에 위치한 한 공립초등학교. Words, 4학년의 영어 연극 수업. 이 학교는 선생님들마다 다양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영어 수업을 진행해 아이들이 아주 흥미롭게 수업에 참여하게 한다. 앞에 나가 연기를 하는 아이들도 자리에 앉아 바라보는 아이들도 모두 신이 났다. 영어 공부를 할 때 연극을 하게 되면 연극에 붙여서 하게 되면요. 좀 더 연극에 있는 재밌는 분위기가 흘러들어가서 영어를 좀 더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자기 몸을 이용해서 직접 하니까 단순 암기하는 그런 지루한 영어 연극이 아니라 교과서 내용과 관련돼서 연관되어 있는 그리고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미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이 학교에서는 해마다 전교생이 대여섯 명씩 모둠을 만들어 영어 연극 대회에 참여하고 우승한 팀은 몇 번의 앵콜 공연을 벌인다. 영어 연극 대회는 귀인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교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Who's your favorite character in this show? Alibaba Junior. Really? Who's Alibaba Junior? Yeah. 학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런 그냥 딱딱한 영어 수업이 아니라 친구들과 같이 하니까 재밌고 또 협동심도 기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냥 영어 교육이랑 좀 다르고. Very good. 정규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이 영어에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읽기와 말하기 중심의 적극적인 수업을 이끌어간다. 학부모들의 호응도 좋아서 영어에 능숙한 엄마들은 아침마다 저학년 교실에 찾아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어 동화를 읽어주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영어에 관심을 갖게 된다. 어때요, 수업이? 재밌어요. What is your favorite subject in class? My favorite subject is art. 한편 소수의 학생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챌린지 클래스는 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한 영어 수업으로 매일 점심 때 마련되고 있다. 영어뿐 아니라 다양한 방과 후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장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 학교의 자랑이다. 학교에서 재밌게 잘 가르쳐 주시니까 잘 들어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만든 케이스라는 책이 있는데 뭐 그걸로는 이야기도 배우면서 단어 같은 거 배우고 그리고 선생님이 게임 같은 거 많이 준비해 오시면은 그런 거 하면서 영어 단어들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가 즐겁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데는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이 학교 선생님들의 노력이 밑바탕이 됐다. 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수업 방식을 생각해냈고 급기야는 아이들의 공부에 가장 알맞은 교재까지 만들어냈다. 이 뿌리가 잘 열매를 맺으면 학원을 가지 않아도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학교 공부만으로도 아이들은 충분히 필요한 영어 실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인내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사든 학부모든 학생이든. 근데 아이들이 아직 마라톤 시작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아직 시작선에 있는 건데 마치 이게 지금 중간쯤 온 것처럼 또는 피니시라인 가까이 온 것처럼 아이들을 줄 세우고 또 아 우리 애는 단어 몰라, 얘는 단어 몰라. 그리고 아이도 스스로도 선생님 저 영어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금 길게 보고 아직 시작한 거 아니니까 지금은 흥미만 떨어지지 않게 영어는 그냥 재밌어, 즐거워. 선생님들이 한 분씩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약해서 한번 모아서 해보고 꼭 원어민을 초빙해서가 아니라
기존에 배정된 한 명의 원어민이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냥 즐거워하면서 부족한 아이들은 좀 더 선생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고요. 또 우수한 학생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좀 더 폭넓게 표현 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활용하는 방법 이런 걸로 해서 초등 수준의 중학교를 진학하는 데 있어서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을 저희 초등교육에서 최적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 공부의 목적이 시험 성적이 난 공교육 개선만으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바로 세우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5년 전 한국에 온 캐나다인 션 로이 씨. 한국에서 고등학교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많이 당황스럽고 안타까웠다고 한다. Used a magazine called The Economist. And I was teach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I to be honest I didn't like doing that because they even though I made it really simple even in Korean they have trouble understanding that because of the tests and the 수능 that kind of thing. So I understand what why they want to do that but it's not an effective way to learn English. 대학 입시에서 영어는 중요한 수능 과목 중 하나일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수능 등급이 낮아도 영어를 잘하면 대학 선택과 입학에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영어에 대한 이런 특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영유아 시기까지 내려간 영어 사교육 열기를 시키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지금 서울의 한 주요 10개 대학을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탭스나 토익, 토플 이런 점수가 높았을 때 그런 높은 학생들을 위주로 뽑는 전형들이 수시 모집에 거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영어를 잘하면 무슨 과나 들어갈 수 있는 과연 이게 정상적인 입시 제도인가라고 좀 이렇게 묻고 싶고요. 2017 대입제도 개선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정부가 이 문제를 좀 반드시 풀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값비싼 영어학원 대신 편안한 학교에서 제대로 영어를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배움은 흥미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학교에서 신나게 놀면서 영어 공부를 하는 귀인 초등학교 학생들 모습에서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배움의 단계에 맞는 우리 아이들의 영어 교육에 대한 진지하고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피드수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